슈트빨 잘 받는 삼랑자 스타일. 어? 입술은 약간 텀텀해가지고 키스하기 딱 좋고 네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넌 아니거든. 뭐? 야, 어디가? 조소쓰러 가야지. 네가 좀 써줘. 이번엔 안 돼. 여태까지 내가 다 써줬잖아. 너? 오늘 은팔찌 여러 번 채운다? 현진 씨, 현진 씨, 거기 서세요. 네? 거기 쓰세요. 야, 네가 좀 대신 써주면 안 되냐? 야, 현진! 연애 한번 참 요란하게 한다. 구독자! 스마트폰! 어? 야, 이거 너무 심하잖아! 수트빨 잘 받는 상남자 스타일. 입술은 약간 토토하면서 키스하기 딱 좋고. 네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있을 것 같냐? 그런 남자 여기 있네. 자식이 저거. 야, 나 왔나? 야, 너다. 예. Can anyone tell me what's going on here? I just wanted to help. I thought you were chasing a criminal. No, you have done nothing wrong. That was all our fault. Anyway, I apologize. 이 자식 뭐라는 거야? 그냥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. Sorry, thank you. Me too. 긴장타게 생겼네? 뭐? 조용 안 해? 언니는 좋겠다, 이상형 만나서. 안 받더라. 좋아,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거지. 내가 정말 연쇄 살인범을 잡을 수 있을까?
야, 한재인! 나와라! 야, 재인이 밤새 연락 안 되던데? 왜? 불안해? 그러니까 빨랑 같이 자. 평생 썸만 탈래? 오늘 밤이 기회야. 여자는 생일날도 센치해지거든. 오빠, 키스 딱 한 번만 하면 그때부터 친구 아니다? 조그맣게 까불기는 비켜! 서로 집열쇠 갖고 있으면서 친구라고 우기겠네. 진아! 진아! 진아 정신 차려! 오빠, 심폐소생술을 해, 심폐소생술. 기도 확보, 호흡하기!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? 인공호흡, 이회실 씨! 아이고, 아니야, 아니야. 아, 뭐해! 골든타임 다 지나가겠다! 그래, 흉부 압박이 낫겠어. 올 가슴 압박? 아유. 살인 사건 발생. 2층에 살인마가 있어. 증거 인멸하기 전에 위층에 빨리 올라가. 야, 이걸 놔야지 올라가지. 졸라 살해하고 가방에 넣는 수법이 똑같대. 야, 들은 거지 본 건 아니잖아. 내가 확실히 들었다니까. 집에 없는 거 같은데. 번호를 매일 누르니까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. 야, 이 바보야. 수색영장 없이 들어간 무단 침입이야. 수색영장? 야, 수색영장을 생일 선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. 와, 언니 생일 축하해. 야, 아직도 윈도우 90벌 쓰는 작가가 어딨냐? 자. 설록관, 뭘 이런 걸 다. 언니 이제 신고 그만하고 글 좀 써. 그래, 제인아. 좀 이번엔 아닌 것 같아. 이번엔 는이 아니라 이번엔 도 아닌 거지. 이것들이 진짜. 야! 이번만큼은 확실하다니까. 우리 오빠가 오늘 온다 그래서 난 먼저 일어날게. 어, 아, 그 학교, 그 외국에서 다닌다는 그 오빠? 응. 요리도 해야 되고 뜨거운 밤도 준비해야 되고. 잘 어울리나 한번 해본 거야. 한두 번도 아니고 말 안 하고 빌려가는 건 도둑질이다? 뭐 오늘 밤에 뭐 하니? 나 정직 먹어서 한 거 안 돼. 뭐 우리도 뜨거운 밥 보낼까? 야! 야! 너 이따 만나면 죽어! I think I met you before. Yeah, I know. What brings you here? I live in upstairs, 602. Upstairs? 602? I just moved here. Sorry if I was too loud yesterday. Yes? I usually watch movies while showering, so sorry about the noise. See you. 어제 그 언니 이상형 아니야? 여기 사나 봐? 어. 위층에 어제 연쇄살인 용의자. 아이고 진짜 소설을 써라 소설을. 제가 아주 기똥찬 아이템 하나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태원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소...